고독한 나만의 시간. 근데 이 모습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모텔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불편한 상황. 대체 왜 이 유리벽으로 화장실을 만들었을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봅시다. 우선 모텔 인테리어 업체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모텔 이런데 화장실 이용할 때 보면 유리로 벽이나 문을 마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모텔 같은 경우는 뭐 숙박 손님도 있지만은 낮에 대실 손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연인들이 좀 많이 오죠. 대실 영업에 주력하는 모텔일수록 이런 인테리어를 적극 도입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리마감 화장실이 연인들에게 무조건 환영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숙박업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런 화장실을 불편해하는 손님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변기. 모든 인간들은 관음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연인들이 그 모텔에 와서 불투명된 유리로 실루엣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적 호기심들이 더욱 증폭이 돼서 더 나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배변에 대한 문제는 긍정적보다 부정적 의미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배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지만 하는 모습을 봤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성적 호기심이 좀 반감이 돼요. 배변의 활동 이후에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까?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 유리로 마감이 됐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친구나 가족 사이라면 유리로 마감된 화장실을 더더욱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호텔에서 조금 많이 따갔던 것 같아요. 모텔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모텔 인테리어는 호텔에서 차용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로 마감한 화장실 인테리어도 호텔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공간적으로 이 크기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욕실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적 확장감을 주기 위해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유리 마감재를 썼는데도 호텔 객실에서는 변기가 직접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거는 사실 디자이너도 사람인데 굳이 양변기 쪽에 유리를 내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욕조, 특히 샤워 부스보다는 욕조에서 이제 몸을 담그면서 이제 아름다운 외부 뷰를 볼 수 있게. 근데 또 아무래도 이 욕실 공간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니까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블라인드나 아니면 커튼을 달아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밀폐와 개방, 용이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유리를 썼는데 모텔 화장실에서 유독 변기가 더 자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모텔이나 호텔 특성상 이제 그 모듈이 좀 정해져 있어요. 한 6평에서 8평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개방성 때문에 좀 유리로 조금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양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욕조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 욕실에서 일부러 타공해서 유리를 껴드리면 바로 보이는 데가 양변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리마감 화장실이 유행하기 전 모텔의 화장실 구조는 일반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나 샤워실이 따로 구분 없이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죠. 근데 호텔에서 유리마감 인테리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모텔도 개방감 있는 객실을 연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벽만 유리로 바꾼 겁니다. 변기가 보이지 않게끔 화장실 배치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배관 위치까지 바꾸는 대규모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던 거죠. 그래서 변기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트지를 붙이더라도 벽과 변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실루엣이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수는 모텔의 유리마감 화장실이 도입됐을 무렵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공된 모텔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됐습니다. 양변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조적을 쌓아서 아예 밀실로 만들어서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그 투명 유리가 아니고요, 좀 브론즈경이라고 해서 그런 갈색빛이 나는 유리를 쓸 수도 있고 물방울 느낌이 나는 아쿠아 유리를 쓸 경우도 있고요. 아예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에 큰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호텔과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모텔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용객들이 편하게 객실을 쓸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릴 것은 확실하게 가려줬으면 합니다.